자, 이게 뭐냐면은요, 멸치가 들어있는 육젓입니다. 멸치 건더기 보이시죠? 이 멸치 건더기가 있는 육젓은 이렇게 따려서 써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그 생젓으로 쓰시기도 하는데, 따리지 않고 쓰시려면 이게 나중에 이게 고기 건더기가 이렇게 남아요. 이거를 달여야지 살코기가 녹아내리거든요. 육젓은 이렇게 해서요 끓여줍니다. 끓여주면은요, 이렇게 비늘도 있고 뼈도 있고 근데 머리도 있고 하는데, 이게 끓여주면은 다 녹아내리고요, 뼈하고 비늘 이런 것만 남아요. 이거를 채로 깨끗하게 걸러줘서 이제 국물 쓰면은 바로 멸치 육젓이 됩니다. 이것도 쓰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 계실까봐 제가 같이 영상에 담으려고요. 자, 이렇게 멸치가 이제 액젓이 끓으려고 하거든요. 아직 발발 끓지도 않았는데 벌써 있죠. 멸치가 뼈만 남았습니다. 이게 다 녹아가지고 벌써 살코기는 이렇게 뜨거워지면 벌써 녹아버리거든요. 없어지고 지금 비늘하고 뼈만 남았어요. 이렇게 걸르시면은요, 이게 바로 육젓이 됩니다. 밑에 있는 거는. 근데 이건 버리시고요. 이렇게 이제 끓였으면 한번 걸러볼게요. 채에다가 고운 채입니다. 걸르면은 밑에 있는 게 육젓입니다. 이거는 이제 맑은 액젓은 또 어떻게 나오는지 또 보여드리려고요. 이거를 다시 걸르시면, 곱게 걸르시면 액젓이 되거든요. 그거까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커피 이제 걸르는 거거든요. 여기다가요, 필터를 넣고 부어볼게요. 근데 이게 나오는데 오래 걸려요. 맑은 거 걸러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요. 밑에 요 위에는, 여기는 지금 육젓이죠? 자, 밑에 맑게 한 방울씩 떨어지는 거 보이죠? 보이시죠? 맑은 액젓. 바로 요거를 곱게 걸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액젓이 되는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저희 시어머니께서 이렇게 걸르시는 걸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육젓을 걸르면은 맑은 액젓이 나옵니다. 건더기 있는 멸치젓을 쓰거든요. 이걸로 쌈싸 먹으면 좀 짭긴 한데 맛은 드시는 분,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십니다. 이렇게 뼈를 발라내야 돼요. 그리고 머리도 이렇게 떼내시고요. 이렇게 꼬리 부분도 좀 떼내시고. 자, 머리는, 이런 머리나 꼬리 이런 거는 따려서 김치 담는 데 쓰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섯 마리만 준비했습니다. 잘라줘야 돼요. 도마에 놓고 가시면 묻으니까. 꼭 들어가야 하는 게 매운 고추거든요. 이게 많이 비리거든요. 비린 맛을 먹기 때문에 안 드셔보신 분들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 맛을 아시는 분만 드시면 좋아요. 자, 이렇게 마늘 좀 넣고요. 매운 고추를 넣으시면 좋아요. 매콤한 맛으로 먹어야 되거든요. 매콤하고 짭짤하고, 짭짤한 정도가 아니고 아주 짭고 그래요. 그리고 대파도 고춧가루도 좀 쓰는데 청양고춧가루 있으면 쓰시면 더 좋습니다. 고춧가루 한 반스푼 넣고요. 그리고 티스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